잘 생각해가면서 감 깊이 어떤 모양새로 매달리는 것이 자연스러울지를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쪽에 넓적한 감 이빨을 그려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렇게 우선 둥근 윤곽을 먼저 그린 다음에 붓을 직필로 눕혀서 이렇게 비례가 좀 남겼어요. 입체감 좀 생기라고. 이쪽에다가 윤곽을 그린 다음에 직필로 쓸어요. 비례를 남기면서 감의 입체감을 갖다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더 이렇게 그립시다. 윤곽을 그린 다음에 붓을 눕혀서 입체감을 내주죠. 비례를 만들면서 입체감을 내줍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연스럽게 줄기를 그리시오. 다음에 어디서 가지를 뻗어 올라오는 것이 올지. 해주고 그려주고 다음에 이쯤에서 이렇게 태점이나 삽정이를 좀 그려줄 필요가 있죠. 이렇게 감꼭지 부분 그려주고 기자로 많이 번져나가요. 그러니까 살짝 경쾌하게 경쾌하게 다운. 됐고 됐고 이렇게
됐어요. 또. 됐고. 그림에 생기가 좀 돌죠. 그 다음에 입체감을 좀 더 강조해주기 위해서 양홍을 다 빨간 양홍을 찍어서 양홍에 연지를 섞어서 조금 짙은 색깔 만들어서 다음에 입체감을 강조. 이렇게 해서 다음 그림을 이어서